오늘 내드린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밴드에 세 문제씩 문제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금지행위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중개보수가 두 문제,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 여기에서 교육제도 반드시 나오고요. 포상금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업무 위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 두 문제, 협회 한 문제, 지도 감독에서 두 문제, 벌칙에서 두 문제 하면 네 문제입니다. 다섯 문제, 열 문제 이상 출제되는 부분이네, 오늘 한 내용이. 근데 이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급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매무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산하는 거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교육제도는 다섯 개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하고, 글의 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암기프린트 53번에 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고요. 업무위탁은 교육제도, 교육위탁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 위탁할 수 없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올해 개정됐습니다. 3개, 우리 교과서 3개 있는데 4개가 더 추가됐다고요? 추가된 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신설됐고요. 또 포상금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된다고요. 옛날에는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공제운영위원회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다섯 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공제운영위는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지도감독은 이게 행정처분이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 암기를 해야 되고요. 벌칙은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따라서 그 손해라는 것은 손해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을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개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개다 가입해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세 개가 있다. 분사무소가 세 개가 있는 경우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 법인은 2억 원이죠? 분사무소 1억, 분사무소가 세 개면 3억, 1억씩 해가지고 주된 사무소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럼 5억이잖아. 5억. 4억이라고 해서 X입니다. 4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해액 보정 설정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보험은 1억 들어도 만약 3억 손해 입혔으면 2억은 개인 돈까지 물어내야 된다고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옳은 것인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 사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죠? 맨 밑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개업 공개 사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고요. 다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기출문제였는데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치기관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16번 맨 밑에 보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최신관서가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출제된 거라고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니까 우체국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체국도 금융기관으로 본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었고요. 기출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5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매도인이 예치하라고 했네요. 개업공개사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거부하면 됩니다. 돈 준다고 하는데 받아놓으세요. 왜 돈 준다는 거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중개보수 틀린 거 되는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당사자, 우리나라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물론 판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매수인 자꾸 깎아달라고 하면 매도인이 그럼 복비는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각각 100만 원인데 혼자서 매도인 혼자서 200만 원 다 내도 다 받았다 해도 그건 불법은 아니다. 매수인한테 안 받았다면 어차피 개업공개사는 양쪽에 100만 원씩 받으면 200이잖아요. 받은 게 200밖에 없다면 위반 아니라고 한 사람한테 다 받아도 두 사람 몫을 판례가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는데 무등록 업자, 업자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무등록 업자는 무효라고 했어요. 업으로 하면, 직업으로 하면.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시켰는데 매도인 매수인을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을 해도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했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안 준다고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지금 동일한 중개산물입니다. X주택이 지금 주택 X주택 하나잖아요. 동일 중개산물. 이런 경우는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임대차 매도인이 팔고 그대로 세입자로 눌러 산다고요. 임차인이라고요. 자, 1억 8천이고 중개보수 1억 8천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8천
2억 미만인 게 0.5%, 0.5 곱하면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죠.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일방으로부터 지금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니까 80만 원이 답이라고요. 쌍방이면 160만 원이죠. 한도액밖에 못 받잖아요. 9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80만 원.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는다. 한쪽에 받는 것은 8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16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 지난주에 한 건데 지금 미리 복습입니다. 복습.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써도 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넣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암기 프린트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정리되어 있는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 간판 철거 세 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입니다. 즉, 업무 정지와 휴업 신고.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인가요? 한번 보세요. 특상태 조건 공금. 5번 맞나요?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권리관계인데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맞고요. 미연 틀렸네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인적사항 공개해놓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정보공개 매물 올린 사람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입니다.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이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도 안 됐는데 예를 들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와가지고 이대로 돼서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적어줬다가 은행에 대출 받아먹고 돈 안 갚으면 계약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 계약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잖아요. 쌍방 교부하는 게 세 개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세 개 쌍방 교부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서명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물건의 인도일시는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 계약서 필요지기사항 있죠.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할 사항이고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할 사항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X죠. 우리 오늘 수수료 중개보수할 때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 모두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답은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인데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제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는 취소를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할 수 있죠. 5번은 임의적 취소인데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자, 이 처분권자가 누군지가 되겠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 등록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 증여하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요것만 시도이사죠?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취소, 뭐 자격 취소할 때 청문, 자격정지할 때 업무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이건 시도이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협회 지도감독,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협회 지도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등록취소는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합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에서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해줬으면 허가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등록을 등록관청이 등록해주는데 등록취소도 등록관청이 한다고요.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욕은 끝까지 가지를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모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근데 매일 하는 거다. 목욕을 매일 하는 것처럼 공부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기회를 느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말이 나는 말이 있죠. 소나기를 맞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